여기 있는 울보 인간은 금방 이곳 생활에 익숙해졌어. 하피. 사실 얘는 아 그래 너보다 많이 덜렁거려. 잘 울고 잘 상처받고 넌 한 번도 그런 면을 보여준 적 없잖아. 너랑 같은 구석이라곤 얼굴뿐이야. 그리고 그 애가 데리고 다니는 꽃 말이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단 말이지. 어쨌든 우리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우리는 워터폴에서 별도 보고 언다이는 집에서 요리 수업을 듣고 알피스의 연구소에서 애니도 보고 내 방에서 단어 퍼즐을 풀기도 했지. 그래 맞아 모든 너와 했던 것들이지. 샌즈는 그날부터 밤에 틀어막혀선 자지 않고 일하고 있어. 난 형이 그렇게 열심인 건 처음 봐. 잘은 모르겠지만 형의 작업은 순조로운 것 같다. 조만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어. 너가 사라진 지 3일 지났어. 그래 친구 겨우 3일 말이야. 사실 3년은 지난 것 같아. 날 잊은 건 아니지. 너도 날 그리워하고 있겠지. 이 위대한 파피루스님을 말이야. 미안해 기다리는 것밖에 해줄 수 없어서. 그쪽에 나는 무척 멋있나봐. 그야 이 몸이 멋있는 건 당연하지만. 맞아 커피는 강하고 요리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말은 험악하게 하지만 상냥하고 그리고 사실 파피랑은 싸웠어. 이름을 꺼라. 커피가 정말 좋아하는 메타톤 방송의 녹화 파일을 날려먹었거든. 분명 내가 싫어져 버렸을 거야, 파피. 울지 마, 인간. 난 너가 우는 모습에 아직 면역이 안 됐어. 아, 너희들은 거울 속 세계에서 왔잖아. 좀 잘할 순 있어도 걔도 나 같은 멋쟁이 뼈대기일 테고 절대로 널 걱정하고 찾고 있을 거야. 정말로? 아, 그러게, 정말일까? 거기선 정말이라고 해야지. 정말로? 난 거짓말은 못해. 거짓말! 정말 그럴까? 이봐. 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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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어? 왜 이렇게 늦는 거야? 게을러 빠졌어! 그냥 뭐 좀 하느라. 흥! 변명은 됐으니까 빨리 튀어나와. 오늘도 그 꼬맹이를 찾으려는 거야? 이제 그만둘 때도 된 것 같지 않아? 어쩌면 걘 지상에 가버린 걸지도 모르잖아. 샌즈! 그만 나불대고 다리나 움직여. 알겠어. 알겠으면 서두르라고! 하스고야, 너도 언젠간 포기하겠지? 마무리 작업만 남았으니까 찬바람 좀 쐬고 한숨 자자. 때마침 눈이 내리다니 정말 운도 좋지. 이봐! 밤 산책 가는 거야? 와우, 너 이제 도망치지 않고 대화해주는구나. 넌 나한테 관심 없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무서워할 이유가 없지. 바빠서 말이지. 관심 줄 시간이 없었네. 미안. 아니야. 그래서 좋다는 의미야. 읍스. 우리 꼬맹이가 널 조금 닮았으면 좋을 텐데 말이다. 왜? 걔는 과묵하고 어른스러운 척하지만 분명 울고 싶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는 법을 까먹은 건지 뭔지 자신의 속을 절대 내비치지 않아. 그건 언젠간 터져버릴 것만 같아서 무척 불안해지곤 해. 우리들을 구해준 의지강한 영웅이기도 하지만 걘 결국 꼬맹이거든? 그걸 스스로도 잊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애를 꼬맹이라고 부르는 거야? 처음엔 아니었지만 맞아, 지금은 그래. 너 그 애를 굉장히 아끼는구나. 걔한텐 비밀로 해줘. 어쨌든 내일이면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오늘은 일찍 자라고. 그럼 굿나잇. 너무 많이 말했어. 정말 내게 상냥해. 난 정말 이곳이 마음에 들어. 하지만 플라위, 만약 우리가 있던 시간선에 날 찾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돌아가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래야만 하겠지? 여긴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야. 이 행복은 그 아이의 것이니까. 그 아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일 테니까. 난 내 행복을 얻으러 가야 해. 그래, 어쩌면 플라위,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난 샌즈와도 친해질 수 있을지도 몰라. 저번처럼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같이 놀 수 있을지도. 차분히 앉아서 말이야. 바피한테도 사과할 수 있을 거야. 미안하다고. 화해하자. 응.
넌 할 수 있어, 프리스크. 또 토했구나. 이번 건 나름 열심히 만들었는데 걱정 마. 새로운 걸 만들 테니까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죽은 건 아니지? 응? 오늘도 파피랑 순찰을 나가야 해. 저녁에 보게 될 거야. 저녁엔 그 발을 어떻게든 해줄게. 너무 아파 보이거든. 우리 집엔 톱도 있어. 금방 괜찮아질 거야. 깨끗하게 자를 수 있어. 그럼 저녁에 보자. 가야 해. 가자. 돌아가자. 기다리고 있을 거야. 가자, 서둘러서. 돌아가야만. 어디로 돌아가야 하지?